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윤여민 팀장과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4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2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1위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2차전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1위와 2위가 뒤바꿈할 수 있을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뭐 지지부진한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슈와 그대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3%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에코프로 BM은 2.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엇갈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요 추이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수급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뭐 느낌이 있고 사실 이제 어제는 뭐 NFT 뭐 게임 이런 쪽으로 좀 시세가 났다면 오늘 또 갑자기 2차전지 쪽으로 좀 시세가 상당히 빠르게 몰리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흐름이 최근에 좀 살짝 반짝 좋았다가 다시 한번 좀 늘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주가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 6월 정도 했을 때 한 1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5개월 만에 거의 3배를 넘어가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지금 12조를 돌파한 모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거의 12조 5천억 정도 이제 후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3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1조 정도밖에 시가총액 차이가 안 나죠.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인들의 매세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뭐 기관이라든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천억 이상 지금 주가를 사주면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2차전지도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양극재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구조적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뒤에 어떤 뒤편에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많이 오르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글로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구조적으로 한 25%씩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각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높게 쓴 건 NH투자증권에서 80만 원 얘기 나왔고요. 네. 80만 원이요. 하나금투자 70만 원, 그다음에 KB증권 69만 원, 그리고 가장 높게, 그러니까 가장 낮게 잡은 게 하이투자증권 64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57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은 이제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거고 아까 80만 원이라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뭐 한 20, 30%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1위도 탈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어떤 실적도 잘 나오지만 사실 미래 캐파까지 대부분 다 끌어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주가는 좀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이제 달린 연말에 올라타는 어떤 그쵸.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에코프로 BM의 어떤 질주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쏠리는 곳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정도만 살펴봐도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부동의 1위였지만
그 아래는 순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았다는 거 진짜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2차전지, 게임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라고 해야 될 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은 네. 뭐 메타버스 NFT 때문에 막 올라오고 2차전지도 이렇게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막 올라옵니다. 언젠가는 이 불꽃이 한번 꺼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걸 올라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부럽지만 또 손은 또 쉽사리 안 그렇죠. 나가고 근데 또 트렌드를 무시하자니 혼자 소외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이나 NFT 관련된 쪽은 사실 저는 이제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약간 소액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사실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실적이 나오고 어쨌든 숫자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뭐 눌리더라도 결국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다면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게임이나 NFT보다는 2차전지가 그래도 좀 이제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끌고 가기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말씀하셨던 LNF는 분명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양극재 중에서 찾게 된다면 좀 후발주인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좀 이제 전고점을 다시 트라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트렌드에 지쳐지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좀 후발주를 찾는 게 어떨까.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가 워낙 계속 더 대장주로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후속주를 찾자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좀 같은 어떤 섹터에 있지만 좀 못 갔던 이런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 MLCC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형 필름 같은 경우 하이엔드급으로 전장용 매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후발주제로서 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